와인 창고야. 보관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죄다 최고급 와인이잖아. 종류별로 한 병씩 챙겨가자고. 베리가 부탁한 세 병이면 충분해. 와인이 필요한 건 베리뿐만이 아니라고. 스킵인자도 아니면서 여기서 뭐라고 있는 거지? 이곳에 물이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동료들을 찾으러 왔는데 여기에 있어야 할 동료들이 안 보입니다. 동료들? 오래전에 3인조로 스킵인자 활동을 하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에이도스 세븐을 중심으로 탐색 활동을 벌이고 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주운 고물에서 물에 잠긴 광장에 보물들이 있다는 단서를 발견했지 뭡니까? 저희는 방전 잠수복을 구해 단서에 적힌 그곳에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지상에는 없는 보물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행운과 불행은 같이 찾아왔습니다. 동료들의 잠수복에 문제가 생기고 만 것이죠. 결국 저만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죽었겠구나. 그렇습니다. 자이온에 돌아온 저는 스캐빈저 활동을 그만두고 개인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밤마다 저를 괴롭히는 악몽 때문에 천사님, 혹시 이곳에서 스캐빈저의 흔적을 발견하거든 제게 꼭 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어. 뭔가 발견하면 알려줄게.
저길 좀 봐. 이너 석상이야. 올리비아가 준 퓨전 셀 갖고 있지? 응. 퓨전 드라이브에 넣어보자. 켜졌어. 저 건물은 모텔이로군. 잠을 자고 쉬는 곳이었던가? 맞아. 그래서 안식처라고 불리웠나 봐. 그냥 저렴한 숙박시설이지만 말이야. 이 장식도 조악하기만 할 뿐이고. 하지만 쉴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 내일을 버틸 힘이 생기기도 하니까 말이야. 동감이야. 그래도 뭔가 대단한 걸 기대했었는데 허무한 걸. 스케빈저의 시체야. 그것도 둘씩이나 오랜 시간 이곳에 갇혀 지낸 것 같아. 맞아. 이들은 잠수해서 이곳에 왔다가 구입된 거야. 이브, 여기 일지가 있어. 바란이 말한 대로야. 바란과 동료들이 물밑으로 보물을 찾으러 왔던 거였어. 방전 잠수복이 고장난 두 사람은 여기서 구조를 기다렸지만 바란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할까? 글쎄, 그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일단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챙겨서 나가자.
그녀들의 시체를 발견했어. 여기 두 사람의 메모리 스틱이야. 네가 기억 보관소에 잘 안치해주면 나중에는 용서해줄 거야. 네? 용서요? 아니야. 동료들의 기억을 되찾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기억 보관소의 좋은 자리에 꼭 잘 보존하고 매일 기도하러 갈 겁니다. 저도 이젠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브, 이대로 괜찮은 거야? 나약한 인간에게 진실은 너무 버거울 때가 있어. 나 역시도 그럴지도 모르지. 한번 다녀간 곳이라 지형재물에 익숙할 거야. 하지만 지형 데이터가 변했을지 모르니 방심은 금물이라고. 지구에
여기 부탁한 술을 가져왔어. 샷도 바르고 자크 투르넬 나파론티. 아, 최고의 조합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사님. 천사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마늘이 뜨거든 추도식에 꼭 참석해주세요. 추도식이 열리면 초대해줘. 이만 갈게. 이렇게 좋은 와인은 오랜만이군. 어디 살짝 맛만 볼까나? 세일에는 노래를 듣고 오는 길이야. 역시 천사님이세요. 보물은 찾으셨나요? 세일에니 노래를 부르자 이곳저곳에 불빛이 들어왔어. 그것 외에는 없었지만. 불빛이 들어온 게 전부라고요? 안식이라는 게 뭔가 특별한 것이라고 믿었는데 제 착각 때문에 천사님의 시간을 낭비하게 했네요. 아니야, 아담이 그랬지. 쉴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 내일을 버틸 힘이 생긴다고. 안식은 보물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걸지도 몰라. 맞아요. 우리에게 자이온이 안식처인 것처럼요. 이만 갈게. 다음에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말해줘. 네, 물론이죠. 살펴가세요.